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. 어제부터, 그제부터 조금씩 이렇게 따뜻한 곳 해가 많이 들고 계곡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이제 계곡하고 붙어 있는데도 한두 송이씩, 한두 송이는 아니죠. 꽃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. 어떤 건 활짝 핀 데도 있고, 예. 이런 데는 지금 한 절반 이상 피었네요. 집까지 가는 길이 즐거워요. 그리고 진달래는 뭐 한 일주일 전부터 피기 시작했고, 근데 이제 그 햇살이 어느 정도 비치냐에 따라서 조금씩 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. 여기는 뭐 아무래도 좀 늦게 피는 곳이고, 어떤 구간은 아예 안 핀 데도 있어요. 여기는 좀 해가 잘 뜨는 곳이라서 좀 폈는데, 자,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되게 예쁘거든요. 터널이 생기는 데인데, 여기는 뭐 거의 안 폈다고 보면 돼요. 한두 송이 이렇게 터졌다고 보면 되고, 활짝 핀 꽃은 별로 없어요. 아직 발그레 하잖아요. 분홍색으로. 이 구간이 정말 예뻐요. 완전히 이렇게 터널이 돼가지고. 근데 여기는 뭐 거의 안 폈죠. 근데 필 준비는 다 했어요. 집에 오후에 되면은 좀 몇 송이가 더 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차가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여기 꽃 구경하기가 참 좋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. 아는 사람들만 오죠. 여기가 뭐 많이 알려진 길이 아니니까. 많이 알려진 길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꽃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. 근데 여기는 걸어도 돼요.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햇살도 맞으면서 따뜻한 바람도 느끼면서 뭐 한 1시간 정도 걷는 거, 한 1시간 정도 우리 집에서 왕복으로 한 1시간 정도 걷는 길이 다 이렇게 예쁜 벚꽃길이에요. 저쪽 왼쪽 이제 저 벼랑 쪽으로는 진달래들이 피어있고,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여기 진달래는 그 화전 부쳐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시속 40km, 45km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, 여기는 뭐 급하게 달릴 필요 없죠. 뭐 급할 거 뭐 있습니까? 그냥 천천히, 네. 세상 근심 다 버린다 생각하고 천천히 걸을 때 오히려 잡생각들은 사라지고 좋은 생각들만 하게 되죠. 여기도 되게 예쁘죠. 좀 꽃이, 그러니까요. 꽃이 피었을 때 놀러 오시면 참 좋은데, 이번 주, 그러니까 내일이 주말이잖아요. 근데 다음 주 주말 정도가 꽃 구경하기 제일 좋은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. 내일 내일 모레는 별로 꽃이, 여기 보면 여기는 아예 안 폈잖아요. 다음 주 주말 정도가 확실히 꽃 구경하기에 좋은 날들이지 않을까. 여기는 이제 계곡에 붙어 있는 데다가 옆에 산, 네, 왼쪽 산이 그늘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여기는 아예 안 폈습니다. 한 송이도 안 핀 것 같아요. 여기 또 몇 송이 폈네. 근데 진달래는 왜 벼랑 끝에 저렇게 항상 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는 이제 집 앞에 다 왔는데 저기까지 한번
구경을 한번 갔다 오려고요. 여기 이제 차도 여기에서 좌회전하면 우리 집인데. 애들은 지금 현이하고 진서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학교에 못 갔어요. 학교에 못 가는 날도 있네요. 어? 아, 유치원 어제 너무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는 애들이 막 그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 보니까는 지쳐 있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놀아서. 아이들은 그렇게 놀아야죠. 여기도 좀 피었고. 근데 이제 햇살을 바라보고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화면이 잘 안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기 가서 삼거리가 있거든요. 저수지 바로 밑에. 거기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역광을 피해서 여기도 하나도 안 폈네. 네, 이렇게 아예 하나도 안 핀 구간이 좀 있네요. 여기는 뭐 지금 그늘이니까 해가 좀 늦게 뜨고 해가 좀 빨리 지는 곳이어서 아예 하나도, 여기는 뭐 별로 기미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뭐 GPL 어쨌든 뭐 일주일 후면 여기도 다 피긴 하겠지만 아직 기미가 안 보이고, 이 커브를 좀 돌면 여기도 그러네. 저수지의 영향인가? 저수지의 찬 기운이. 여기는 햇살이 그래도 잘 드는 곳인데, 예. 저수지의 찬 기운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미치고 있어요. 계곡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저수지의 저수지가 워낙 제법 큰 저수지여가지고. 어쨌든 여기는 하나도 안 폈습니다. 차를 여기에서 돌려가지고 다시 영상을 한번 이어서 찍어볼게요. 이렇게. 왜냐면은 아까는 역광이었으니까 좀 발그레하니 분홍 아주 분홍 꽃망울을 곧 터뜨릴 것 같은 어떤 그런 설레이는 시간, 그런 시간입니다. 곧 터질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, 꽃이 피어나는 어떤 그런 정보를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. 여기부터는 또 그늘이어서 어쨌든 꽃이 한 송이도 피지 않은 구간입니다. 근데 아마도 아무튼 이번 해는 2023년은 꽃이 제일 빨리 피는, 꽃이 제일 빨리 피는, 보통 아무리 빨라야 4월 중순이었는데 보통 이제 4월 25일 경이 꽃 피는 시기인데 올해는 정말 빨리 피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은 뭐 꽃이 빨리 피면 뭐 여름이 빨리 오고 여름이 빨리 오면 아 올 여름은 너무 덥겠구나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. 근데 그런 걱정 할 거 없습니다. 여름이 오면 물놀이 하고 뭐 그냥 그럼 지내고,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겠죠.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올 테고, 혹독한 추위가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올 테고, 봄이 지나면 뭐 또다시 여름? 그런 거잖아요. 삶이란 건 이렇게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지나면서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. 뭐 별거 있습니까? 어제는 울었는데 오늘은 웃어야죠. 웃을 수 있는 거죠. 세상사 뭐 그렇죠. 자, 일단 집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벚꽃은 어떨까 한번. 아이고, 살구꽃은 지금 뭐 오늘 오후면은 아마 다 피지 않을까.
여기에서는 이제 꽃을 만질 수가 있는 곳입니다. 꽃을 만질 수 있어요. 꽃이 폈네요. 이따 또 뵙겠습니다.